안녕하세요. 8월 13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삶에 미치는 그 영향력.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나의 삶을 가꾸러 나가는 것, 열심히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로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다도 나의 악함이, 더러움이, 게으름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주위에 지도자들, 그렇죠?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 그 권위로 가진 권세로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나라의 대통령, 아니면 뭐 선생님.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 나라에, 그 민족에, 그 가정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정말 옳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사회를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돈, 경제, 장로라고 하면서 그 돈을 때문에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자연을 해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잘못된 논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지도자가로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거룩함과 올바른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정말 무게 있고 책임감을 가지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저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정에 하나의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지도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행할 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내가 절실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죄로부터, 어떠한 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그리고 결백함을, 순수함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게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면서, 나를 깨끗이 하며, 죄를 버리며, 죄로부터 돌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삶이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아버지로서 좋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치며 또 성도들에게 미치면서 미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우리 가정에 이러한 정말 깨끗함을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어떠한 죄도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지만 저주하셔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타락한 어린 무지한 사람들로 세워서 그들에게 곤고를 주신 것처럼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백성들, 그 가정의 구성원들, 그 교회 구성원들은 더욱더 패역해지고, 더욱더 악하여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 정말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끗함을,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룩함을, 정의를 사모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지도자를 처벌하시는, 벌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선지자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다가갔죠. 엘리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러한 말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른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들에게 심판, 그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죄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죄가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해야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 자신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더욱더 큰 책임은 엘리의 그 제사장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에게도 아주 큰 문제가 엘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들의 죄에 금하지 아니었다라는 것.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금하고 하지 않게끔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책임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죠. 자, 지도자로서, 아니, 먼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모르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실 때, 아니면 우리들이 죽고 나서 심판하실 때, 전혀 내가 모르고 있던 죄를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놀라고, 제가 그랬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는 죄, 분명하게 드러난, 내가 알고도 행하는 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적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라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우리 삶에서 잘못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가 방치하고 있는 죄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로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유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죄,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운을 받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정말 조그마한 어떤 죄가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있다라면 버리고 고치고 돌아서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죄인지 알면서도 내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죄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 아닌지 자녀들의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대통령이라면 그 백성들이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죄를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벗어내리게끔, 벗게끔, 버리게끔 해야 될 일들이,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일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삶을 점검하십시오. 조그마한 죄라도 있다라면, 또 방치하는 죄가 있다라면, 그 죄로 인하여 분명한 죄의 열매를, 어려움을, 고통을, 저주를 받게 되었을진데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후회하는 때 늦은 결정, 늦은 일들을 하지 말고 이때에, 기회 있을 때에 정말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에, 나의 행동에, 나의 언어에, 내 가슴에, 또 나의 아내에, 나의 자녀들에게 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하루 더욱더 거룩해지는, 더욱더 겸손해지는, 더욱더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